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황군이 돌아왔습니다. 예. 자, 홍당 마켓에서 네, 400D를 구입을 했어요. 400D. 중요한 건 400D가 저한테 3개가 더 있어요. 홍당 마켓에서 하나는 제가 일부러 3만원 주고 사러 갔고, 아 얘도 사왔구나. 얘도 하나 사왔고, 하나는 다른 렌즈들 뭐 갖고 싶은 거 파는데 바디랑 같이 팔길래 같이 가져왔습니다. 이 400D 같은 경우는 팔아도 바디값이 2만원 3만원이기 때문에 솔직히 파나 안 파나 그냥 갖고 있으나 어떻게 하나 똑같습니다. 예. 자, 400D 몇 개 있나 보여드려야 되나? 잠깐만요. 자, 일단 400D가 저한테 어쩌다 보니 400D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아, 이거 거의 뭐 제습함을 전부 다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네, 꺼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넓혀볼까요? 넓혀지나? 예. 자, 일단 예, 잠시만요. 카메라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네. 쓸모없이 사진도 안 찍으면서 카메라를 모으고 앉았으니 큰일입니다. 옛날 버릇이죠. 자, 일단 400D입니다. 그리고 이 400D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배터리 한 개로 이게 LP가 아니군요. MBELH라고 돼 있는데 요즘 LP 배터리가 아니네요. 하여튼 이 배터리 한 개로 300장밖에 못 찍습니다. 네. 이 배터리로 300장밖에 못 찍어요. 자, 여기 또 400D 한 놈 더 있고 얘도 있고, 자, 여기 또 400D 또 딸려온 거 여기 있고, 또 여기 또 400D가 있습니다. 400D 총 4개죠. 아, 참 지긋지긋합니다. 그런데 400D를 포기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자, 400D는 디직2를 씁니다. 이미지 처리 프로세서를 이제 디직 1, 2, 3, 5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400D가 무려 디직2를 씁니다. 디직2를 하면 캐논의 거의 게임 체인저로 OD 마크, 5D 마크 1, 마크 2가 있는데 그 두 개가 거의 이제 거의 게임 체인저죠. OD 마크 1, 그러니까 OD 클래식이라 부르는데 5D 클래식 혹은 OD 1 뭐 이렇게 부르는데, OD 같은 경우는 1250만 화소에다가 디직2 센서에다가 그리고 풀프레임이면서 가격도 230만원 이하로 나왔나? 하여튼 250 이하로 나왔을 거예요 아마. 금액이 거의 그거는 니콘의 두 배 반 정도 되는 가격 정도 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막 왕창 샀었고, 특히나 DSLR로 넘어갈 때 1D 시리즈가 맨 처음 나왔을 때 캐논이 조금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게 또 바디가 또 괜찮았죠. 그래서 캐논 렌즈들이 먼저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디지털로 이제 다른 카메라들이 넘어오기 전에 이제 캐논이 먼저 앞발을 내밀면서 렌즈들이 먼저 팔리고 기자들이 그걸 막 쓰기 시작하면서 1D 시리즈를 많이 쓰다가, 그러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디지털 카메라 해도 보자 660만엔 하여튼 금액이 700만원, 800만원, 900만원 이렇게 비쌌었는데, 풀프레임류나 프레스류가 이게 OD 시리즈가 나올 때 OD 시리즈가 200 이하로 200만원대로 가격이 나와서 거기다가 사진 품질도 굉장히 좋았죠. 지금도 OD는 사진의 진득한 색감, 디직2 프로세스의 색감은 정말 최고입니다. 그 디직2를 400D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OD 마크2가 나왔는데 그 몇 년 뒤에 OD 마크2는 세계 최초로 동영상, FHD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DSLR이었죠. 그게 왜 혁명이었냐면 고급 카메라, 그러니까 동영상이 되는 카메라에서 이 렌즈 특성에 의한 자연스러운 아웃포커싱, 특히나 이 L렌즈 같은 경우 굉장히 비싸고 심도가 대단히 얕기 때문에 아웃포커싱이 극도로 활용되어 있는 그런 동영상을 찍을 수 있었는데다가 풀프레임, 우리 최종병기 활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OD 마크2로 동영상을 좀 찍어서 영화 중간에 썼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지만은, 아무튼 지금도 방송에서 뭐 DSLR 카메라 많이 쓰고 있죠. 고프로 같은 것도 많이 활용되지만, 아무튼 예, 역사를 간단히 좀 얘기해 봤는데, 캐논 400D 같은 경우에도
350D가 또 베스트셀러인 게 이게 캐논의 그 숫자 1, 한 자리 숫자 1 그리고 5 이렇게 시작하는 애들은 이제 전문가 용어에서 비쌌는데 이세 자리 숫자, 두 자리 숫자나 세 자리 숫자가 중급기 이제 하급기라 그런 게 아니고 초급기라고 그러죠. 하급 이러면 좀 사람들이 듣기 싫으니까 하여튼 세 자리 숫자의 카메라가 이제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그러니까 특히나 이거 DSLR 다란 반사식이죠. 하여튼 예, DSLR 카메라의 대중화를 이끌어낸 장본인이라 할수 있는 350D가 맨 처음 나오고 그게 가격이 110만 원 정도? 뭐 하여튼 그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DSLR이라 하면 뭐 몇백만 원 하고 막 접근하기 힘든 거였는데 350D가 나오면서 이제 그 가격의 벽을 무너뜨리면서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점들이 좀 되게 많이 있었다고 해요. 350D는 제가 350D까지는 제가 못 써봐가지고 뭐 어떻게 말씀드리긴 힘든데 자 이게 400D 예 400D가 나오면서 디직2의 또 좋은 색감과 이게 셔터 스피드 예 이게 연사 속도가 3.5프레임으로 알고 있어요. 자 연사를 치면 이게 3.5프레임에 아주 당시로서는 꽤나 괜찮은 연사 속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터치 아니고요. 아 이게 ISO도 이제 감도도 1600까지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는 800 이상 올라가면 1600을 사용하는 순간 노이즈가 너무 껴서 쓰기가 좀 힘듭니다. 대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이 디직2 프로세서의 색감 때문에 아직까지도 쓸만합니다. 이게 아이피스가 저기 안 보이는데 얘 있었는데 하도 빠져서 빼놨어요. 본드로 붙이든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아무튼 예, 아, 뭔 얘기하다 말았지? 자 이제 이거 연사 속도 한번 보여드려야지. 연사, 자 연속 촬영으로, 자 발사. 아 좋다. 이게 3.5연사, 초당 3.5연사의 고속 연사가 가능한 아주 예, 좋은 거죠. 지금 보면 되게 우스운데 이 3.5연사로도 그 당시에는 쓸모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번들 렌즈보다 훨씬 더 구형이 원래 꽂혀서 나왔는데 이건 나름 좋은 거네요. 아무튼 홍당 마켓에서 이거를 구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캡도 없고 막 상태가 되게 메롱메롱하죠. 이거 완전히 그냥 엉망이죠. 예. 다른 애들은 상태 좋아요. 얘들 상태 좋아요. 얘들 좋죠. 예. 거기다가 아 이게 아까 초반에 제가 이게 300장밖에 못 찍는다 그랬잖아요. 배터리 하나로. 그래서 이때 카메라들 제가 이거 중고를 지금 가져온 게 나머지들 전부 다 이게 이 세로 그립이 다 달려 있더라고요. 이때 카메라가 예. 보시면 이게 배터리가 두개 꽂히는 이 배터리 그립을 이게 카메라가 작아서 이제 불편해서 얘를 이렇게 쥐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해도 손가락이 이제 세 개는 되네. 이 노는 손가락이 생기기 때문에 세로 그립을 보통은 예, 그립감 높이고 배터리도 많이 쓰기 때문에 두개다 쓰기 위해서 세로 그립을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얘는 세로 그립이 거의 필수라고 할수 있겠죠. 왜냐면 300장으로 하루 어렵죠. 배터리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잠시만요. 물좀 마셔야 되겠네요. 네. 네, 아무튼 네.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자, 캐논 400D 쭉 400D 자체는 뭐 좋죠. 이 카메라의 또 특징 같은 경우에는 요즘 카메라랑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그 지금 유튜브에 400D를 쳐보면 그 제일 위에 뜨는 그 한국 분 있는데 그분의 리뷰가 정말 일품이더라고요. 200D를 가지고 있는데 왜 400D를 자기가 쓰는가? 제일 처음 400D를 구입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동당 마켓에서 샀다 그랬는데 결론은 이거 15,000원 주고 사왔어요. 이 렌즈 포함해. 전이 렌즈 때문에 그냥 가서 가져온 거고요. 이 바디가 3개 있지만 번들 렌즈가 그냥 갑자기 갖고 싶어서 이 3개나 있었는데 홍당 마켓에 뭐 25,000원, 2만 원막 이렇게 팔았는데 이 상태로 15,000원 파시길래 좀 먼데 있는데도 가서 가져왔습니다. 예, 아름다운 여성분이 나오셔서 물건을 주시던데 그 여성분이 주신 거에 비해서 상태는 진짜 메롱이죠. 보통은 아끼는데 말이죠. 막 썼습니다. 아, 그분이 파시면서 이 얘기를 요걸로 보고 찍어야지. 요거 보고 찍을 수 없다. 예. 미러리스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 카메라를 뭐 생각하신 것 같은데 무슨 하자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그런 겁니다. 네. 자, 그리고 IS 오토가 여긴 기본 메뉴에는 없거든요. 얘는 보시면 자, 보자.
보시면 IS auto 같고 이제 100부터 그냥 시작해요. 이거를 수동으로 정해줘야 되는 게 이거의 단점인데, 이제 450D 지금 여기 보면 얘가 400 이오스키스 X2라고 적혀있는데 얘가 450D인데, 450D만 돼도 액정이 굉장히 좋아지고, 기본적으로 보자, 사진 이미지가 없네. 아무튼 450D만 해도 액정이 막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그러니까 차이점이 굉장히 큰 거죠. 대단히 큽니다. 아무튼 450D만 해도 엄청난 발전인데, 350D하고 400D의 차이도 대단했겠죠, 당시에는. 그래서 450D가 디직2 색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셔터 소리가 조금 특이하다. 뭐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보자, 한번. 뭐다 있는 김에 셔터 소리 한번 다 들어볼까요? 자, 이거는 750D입니다. 셔터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딱딱하죠? 딱딱하게 좀 들립니다. 덜커덩, 덜커덩, 덜커덩. 자, 이게 요즘 카메라, 뭐, 나름 요즘 카메라죠. 750D면 뭐. 자, 이 녀석의 소리는 되게 특이해요. 로보캅 소리 같은 게 나요. 윙, 윙, 이런 소리. 자, 찌깅, 찌깅, 이런 소리가 납니다. 보자. 찌깅, 찡, 찡, 이러죠. 아, 소리를 마이크를 대고 한번 찍어. 찌깅. 아, 이게 특징입니다. 3.5프레임 소리밖에 안 나고. 자, 450D도 비슷한 소리가 나는데 이보다는 조금 가벼운 소리가 나더라고요. 자,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저좀 빠르고 약간 찡찡찡하는 소리가 좀 적게 들리는데, 찌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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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소리가 나요. 희한하게 이 특유의 소리가 있습니다. 자, 초점 못 잡어. 무슨 로보캅 움직이는 소리 나죠.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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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깅, 찌깅. 자, 요즘 거랑은 좀 확실히 소리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거. 그리고 7두막 소리 오랜만에 또 한번 들어볼까요? 7두막 보자. 7두막 오십시오. 오랜만에 7두막 연사 소리도 한번 들어봐야지. 오즈, 드라이브. 돼 있네. 자, 연사. 때려 박네요. 7두막. 네, 7두막 연사 소리였습니다. 출연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가 저기 있어서 목소리가 안 갔겠다. 네, 일단, 네. 자, 400D 이야기를 또 마저 해봐야죠. 400D 이야기. 아, 이게 화소수가 보자. 1050만 화소 정도 돼요. 그리고 아까 그 450D가 아마 1200만인가 400만인가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아무튼 400D 정도만 돼도 1000만 화소 약간 넘어가면 DSLR로서도 뭐 괜찮았죠. 특히나 1D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600만 화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에서 쓰기도 조금은 딸리는 스펙이긴 한데, 물론 뭐못쓸 정도는 아닌데, 1D도 특이한 점이 좀 있었죠, 옛날에. CMOS 센서가 아니고 걔는 뭡니까 저거? 센서가 두 종, CCD. 그렇죠. CCD하고 CMOS 센서, CMOS하고 CCD 두 가지 썼었는데, 걔는 캐논의 유일하면서 마지막, 그러니까 시작이자 마지막 CCD, 디지털 센서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특성이 좀 푸르팅팅하게 나와요. 그런데, 화소수에 대비해서 예리한 선예도를 보여주는 특이한 그런 바디였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도 잠깐 가지고 있어서 봤는데, 좋긴 좋았지만, 역시나 화소수가 좀 떨어지는 거, 그리고 특유의 그 색감하고 선예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캐논이 뭐 그런 여러 가지 재밌는 역사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니콘한테 발리고 뭐, 네. 40D, 사망D 사건 참 좋다고 냈는데 박살이 났죠. 하여튼 그 시절, 예, 400D 굉장히 괜찮았다. 물론 지금 쓰기에는 좀 후잡스러운 좀안 좋은 바디이긴 한데,
지금 보면 이거 액정만 봐도 진짜 치가 떨리는 느낌이, 이 액정만 봐도 이 재생하는 게, 이게 오래돼가지고 보시면, 자, 보세요. 잘 보면 이 시야각도 안 좋고 이런데 이 화면이 맛이 가요. 이게 액정이 뿌옇게 테두리부터 뿌옇게 먼지 낀 것처럼 해가지고 이 보이시죠? 이게 여기 이 테두리가 뿌옇게 이렇게 맛이 갑니다. 시야각도 안 좋죠. 이 보면 끝부분이 좀 탔다 그래야 되나? 약간 좀이 화면이 LCD가 탔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여기 테두리 부분이 뿌옇게 시커멓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색감을 제대로 재현시켜 주지 못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로는 좀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나? 아무튼 예. 400D 예. 뭐 녹두리 좀 해봅니다. 400D 예. 400D입니다. 400D. 자, 디직2의 색감 그 5D 그리고 1D 마크 2 시리즈 마크 2N까지 디직2의 색감은 정말 이때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그리고 5D 마크 2는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걸로도 대단했고 캐논이 한때 짱이었는데 저도 뭐 캐논 카메라 이외에 다른 거뭐 소니 미러리스 약간 써보고 니콘 아예 써보지도 못했네요. 아무튼 예, 캐논 바인 저는 이 캐논을 모으고 있습니다. 홍당 마켓에서 15,000원 주고 구입한 카메라인데 그냥 연습하기 좋습니다. M 모드 놓고 셔터 스피드 조정해주고 네, 실내에서는 뭐 100에서 300뭐그 사이 잡아주고 조리개는 뭐그 렌즈가 허용하는 최대치를 해줘야지 올라갈 수 있고 ISO 값이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좀 정해주고 그러고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이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게 그렇죠 노출계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노출계가 가운데서 맨 왼쪽으로 갔으니까 어두운 사진이 나온다는 얘기니 셔터 스피드를 낮춰주면 좀 올라가죠. 예. 자, 이 상태에서 사진을 많이 찍는다. 그러면 아, 여기 이래도 어둡네. 그렇죠. 이 정도 되면 사진이 밝게 잘 찍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습도 하고 M모드로 놓고 어떻게도 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이 특유의 이상한 소리 이찡이 이상한 소리 예. 이게 이 카메라의 최고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그분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거 쓰다가 고장나면 물론 수리하는 돈이 더 나오겠지만은 그냥 바로 사면 됩니다. 중고로도 지금 매물이 몇만 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3만 원, 5만 원, 3만 원 그 이하기 때문에 바디가 번들 포함해도 뭐 6만 원, 7만 원 충분히 떡을 치고 남을 겁니다. 아마 이거 그렇게 돈 받을 만한 물건도 아니고 물론 상태 대단히 좋고 뭐 구성품들 이제 빠방하게 있으면 좀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거는 골동품이죠. 그런데 이걸로도 아직도 꽤나 괜찮은 사진 뽑을 수 있다는 거. 이 디직2의 색감은 정말 무시 못합니다. 이걸로 인물 찍었을 때 예, 놀라운 결과를 가끔 이제 볼수 있겠죠. 디직2 화소가 조금 떨어지는 게 아, 조금 아쉽지만 물론 뭐 천만 대 화소만 해도 뭐 아직은 뭐 휴대폰으로 볼 때는 별물이 없다. 예, 설명하고 싶네요. 자,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예, 캐논 400D였습니다. 예, 상태 되게 안 좋은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대로 막쓸수 있고 막 찍을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400D. 그리고 옛날 이 450D로 넘어오기 전만 해도 이 무게가 어디 아무튼 예, 좀 무겁습니다. 약간 조금 무겁습니다. 450D만 가도 가벼워지고 화소수가 올라가서 대단히 쓸만했는데 이 400D는 좀 무겁습니다. 그래도 가볍게 제 말은 가격이 싸다는 얘기입니다. 가볍게 찍을 수 있는 DSLR이 아닌가 싶습니다. DSLR 골동품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예. 황군이었습니다.